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 수급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사실 5월달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외인이 5월달에 순매수를 한 날짜가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언제부터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3월 26일부터 쭈루루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순매도가 나온 날이 3월 26일부터 5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기간의 매수까지 더해졌습니다. 5월 14일부터 해서는 기간까지 쭉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수급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근래 사실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수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관이 왜 이렇게 매수를 했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 15일이었죠. 지난 15일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MSCI의 리밸런싱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HLB, 그리고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이 다섯 개 종목이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바이오 종목 외에 포함되는 유일한 종목이다. 펄어비스와 함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는 31일에 실제로 편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뉴스 이전부터 14일부터 해서 기관의 매수가 쭉 들어온 모습 보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호재가 있는데요. MSCI뿐만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저유가 때문에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주 사업 부분이 우리 석유화학 플랜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인데 올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자국내 정유화학단지 건설에 5년간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UAE 공식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약속을 받고 오셨습니다. 큰일 하시고 오셨죠? 네. 그렇게 해서 지난 13일과 14일에 UAE 투자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도 우리 산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국내 유수기업이죠.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다수의 건설사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큰일 했습니다. 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자회사죠. 그 자회사와의 30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 수주를 두 건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2018년도에는 더욱 좋은 퍼포먼스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바닥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게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전문가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도 갈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보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한번 저는 좀 크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는 48,000원, 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